달빛공원 한번 둘러봅니다. 네, 달빛공원을 한번 둘러봅니다. 이게 주공연장인데 와, 이렇게 생겼네. 엄청나게 크네요. 송도 달빛공원 주공연장. 인공폭포입니다. 인공폭포. 인공폭포 한번 돌아봅니다. 아, 근데 여기 소나무 숲 속으로 왔는데, 아, 혹시 백 선생님 옛날에 저 소나무에 대한 연구를 하셨는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, 한번 이 솔방울이 많이 맺혀 있네요, 이게. 예, 솔방울이 많이 맺히는 거는 소나무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랄 때는 자기의 모든 힘을 다 합해가지고 자손을 남기려고 솔방울만 많이 맺게 돼 있어요. 그리고 땅이 좋든지 이런데 번식하기가 편한 데는 키가 크고 몸체를 부르고, 땅이 척박한 데서는 열매를 맺어가 씨앗을 많이 맺게 하는 거예요. 아, 백선생님은 그러면 이 소나무에 대해서 어디 연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? 특별히 연구는 하진 않았지만 책에서 좀 보고 그랬어요. 아, 나는 아, 그런 거는 전혀 몰랐고, 와 보니까는 소나무가 예쁜 소나무가 솔방울이 많이 맺혀 있어요. 예, 예, 잘 알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주 솔방울이 많이 맺혀 있습니다. 지금 생각보다 유난히 많이 맺혀서, 예, 그래서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달빛축제공원 한 바퀴 쭉 둘러봅니다.